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DNC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새 웹툰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기 웹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지금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 내에서 컨텐츠 프로바이더 중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DNC 미디어는 최근에 그 급등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수설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엔터는 해명 공시를 통해서 일단 인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신저가 부근까지 가 있는데, 네이버가 올해 실적을 모멘텀의 두 가지 포커스를 이제 광고와 웹툰으로 정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웹툰 그룹들, 웹툰 기업들의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DNC 미디어는 현재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 2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컨텐츠 쪽에 그거를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구독자 수 감소, 또 지금 애플 TV 쪽의 파친코 흥행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컨텐츠 확보에 OTT 기업들이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보면 웹툰을 기반으로 했던 네이버의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뭐 잘 아시는 스위트홈이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드라마였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674억으로 16.7%, 영업이익이 151억으로 이제 15.2%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웹툰 매출이 작년도에 60%를 넘어갈 정도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엔터 인수설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일봉 차트상 보면 잘 안 나와 있는데,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고점 부근 쪽에 47,000원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NC 미디어 오늘 1.67% 하락하면서 35,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 전략으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은 연구원님. 네, 골프존입니다. 골프 산업에 대한 흐름이 확대하고 있는데, 골프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고, 골프 예능이나 프로그램 같이 그런 것이 방영이 되면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X세대뿐만 아니라 MZ세대도 유입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확대되는 기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골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었던 게, 리오프닝이 된다면 뭐 해외 골프라든지 야외 골프를 치게 됐을 때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골린이 입장에서는 필드에 한번 나가면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필드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체제로 스크린 골프를 대체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그 수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점 자체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가맹점을 중심으로도 이제 매출세가 호조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프존에 대한 회원수도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레슨 아카데미에서도 수익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슨을 받는 인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중국 매출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2분기부터 좋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20%대의 높은 기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 섹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조금 넘기는 20만 원 라인,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9천 원인데 해당 라인에서 단기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한 라인입니다. 이전에도 해당 라인에서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의 눌림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한번 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0.17%대 낙폭 기록했고요. 17만 3,200원 흐름인데요. 기관 쪽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메이저 수급들도 유의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공략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